그러면 점점 이제 그 울컥이 쌓이는데 좀속 시원하게 어떻게 혼내줄 수 있습니까? 일단 뭐 혼내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검거를 했을 네. 때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검거 단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검거 관련된 건 수사관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단 검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똑같이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는 특별히 형법상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형법상 기본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사기죄 보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류의 사기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쪽에서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런 류의 사기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들도 구형을 굉장히 높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법원에서도 뭐 편치액이라든지 개인이 얻은 이득액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뭐 일반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초범이면은 사실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범이어도 사실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수록 그리고 그 조직에서도 높은 그러니까 위에 윗선에 해당할수록 뭐꼭 사기뿐만이 아니라 뭐 범죄 수익 은닉죄 뭐 범죄단체 조직 뭐 이런 류의 다른 법조들을 경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뭐 5년, 10년, 12년 이렇게 형을 굉장히 세게 주고 있는 아, 실정입니다. 그러니까 벌을 줬다고 속 시원할 게 아니라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? 피해 보상 관련해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, 피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. 일단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지 적어도 뭐 보이스피싱범한테 민사 청구를 하든 보이스피싱범의 형사 재판에서 뭐 형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뭐 여러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하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수사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범들을 이렇게 그 검거하게 될때 현장에 있는 이제 돈들을 압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적어도 이 현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특정이 되어야지 그 판사도 몰수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초기에 수사해서 검거하는 단계가 좀 정교하고 촘촘할수록에 그나마 돌려받을 기회가 조금은 높아질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일단 자금 세탁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은 기회는 없는 것이고, 계좌 이체를 했을 때는 지급 정지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, 이 계좌에 한 30분 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30분 안에. 골든타임이 얼마 안 없습니다. 그래서 현금 수거책이 돈을 가져갔다. 현금 수거책을 잡았으니까 현금이 확보가 된 거지. 거기서 벌써 이제 송금을 해버렸다. ATM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송금을 해버렸다.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뭐 스마트폰 침투해서 악성 앱 깔아가지고 은행 설정까지 다 바꾸고 하면 뭐 한도 걸어도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들 뭐 찾고 사례 개발하고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, 국민 여러분을. 그런데 자,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보이스피싱 또 관련된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기, 정말 이 얘기는 꼭 남기고 싶다.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여러 번 강조해드리지만 정말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다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인 저조차도 가끔씩 피싱 문자를 보면 덜컥 놀랄 때가 있고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권익을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,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야 나중에 총책을 잡았을 때이 단서들을 가지고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. 한 번에 사건을 묶고, 그리고 추적도 할수 있고 차단도 할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.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. 보이스피싱 범죄가
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공부를 하시고 그러려면은 저희 경찰청에서 공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그 예방 동영상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. 각각 6분, 8분입니다. 기관사 칭형 한 개, 대출 사기형 한 개. 15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꼭 이 내용을 공유를 해주십시오. 그래서 전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